자, 셔덜런드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고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의 신곡과 토크로 30분을 아주 꽉 채워볼 거예요. 자, 고털 오늘의 주인공은 미스틱 스토리에서 이제 막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 보이 그룹입니다. 당찬 기세의 다이아몬드형 아이돌 아크를 소개합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k!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야,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차례대로. 네. 예, 가까이 마이크 쓰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에서 메인 래퍼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막내 지빈이라고 합니다. 지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에서 리더와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사랑과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크에서 메인 래퍼,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그리고 추가로 멋을 맡고 있는 최한입니다. 요! 최한. 네, 또 인사하세요. 뒷줄. 네. 안녕하세요. 아크에서 메인 댄서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도쿄 프린스 리오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슈퍼 보컬 지우입니다. 지우. 네, 안녕하세요. 아크에서 메인 보컬과 리드 댄서 맡고 있는 도하입니다. 예, 도하 이렇게 원래 한 분이 더 있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정이 있어요. 그 베트남 멤버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 베트남 멤버는 좀 생소하네요, 느낌이. 네, 맞아요. 와, 그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끼엔이라고 하는 맏형. 맏형이에요. 네, 끼가 엄청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귀요미 맏형. 다국적 그룹인데 한국인이 여기서 이제 7명 중에 4분이 계시고 누구누구죠? 네. 지우, 현민, 한이, 도아. 이렇게 한국 분이시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제 옆에 있는 지빈은? 저는 이중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국이랑 브라질. 한국이랑 브라질이요? 맞습니다. 와, 그럼 브라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브라질에서 태어난 거예요?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멤버는 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본 출신 멤버이고요. 아, 리오또가? 네네. 도쿄에서 왔습니다. 도쿄? 한국말 잘하는데 근데? 진짜요? 와. 자, 그러면 컬투쇼에 첫 출연이시니까 이 그룹 소개를 좀 누가 좀 해볼까요? 네, 리더인 현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좋아요. 네, 이제 저희 아크의 팀명은 Always Remember the Real Connection의 약자로 시간과 공간, 각자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성장해 나가겠다는 아티스트로서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Always Real? Always Remember the Real Connection입니다. 야, Remember the Real Connection. 네, 진실된 연결을 기억하자. 아, 아크가 우리가 하는 그 이런 아크...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약자입니다. 약자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크. R자가 두 개 들어간 게 그 리얼 뭐 그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와, 연습을 얼마나 하고 데뷔한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멤버들 이제 데뷔곡 받고 나서 계속 연습을 해서 이제 데뷔한 지 한 달 차가 됐는데 데뷔하는 동안 데뷔조로 있으면서 굉장히 연습을 뭐 같이 합을 맞춰보면서 근데 가장 많이 한 분은 몇 년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제 지빈이가 제일입니다. 저는 2년 3개월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막 다 오래되진 않은 모양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엄청 기대가 많겠어요, 우리 미스틱에서요. 맞습니다. 윤종신 씨가 거기 대표로 있는 회사죠. 맞습니다. 첫 보이 그룹인데 그죠?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좀 윤종신 씨가 어떤 코멘트 정도를 좀 해주든가요? 아니면 뭐 좀 어떤 응원을 해주실까? 이제 저희 대표 프로듀서로 계신 윤종신 PD님이 이제 저희 아크가 데뷔하기 전날에 네. 이제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주시면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이제 또 아크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가는구나 이제 아크만의 음악으로 세상을 한번 놀래켜보자 되게 뭔가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와 응원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메시지. 저희가 그래서 데뷔 전날에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애정이 엄청나신가 보네. 밥은 안 사줬어요? 밥을 언젠가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아크의 데뷔곡을 들어봐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SNS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가 약자예요, 이게? 제목이 SNS인데요. 네, SNS는 sour and sweet의 약자인데요. 시고 달고? 네네네. 네. 그
여우와 포도라는 이제 이솝우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아, 여우와 포도. 네,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단념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크피오와의 첫 시작이 되는 곡입니다. 그렇구나. 어떤 스타일의 곡이에요? 네, 그 하이퍼팝과 후드팝의 요소를 섞은 일렉트릭 힙합 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운 거 말고 오, 네. 흔히들 듣기에 이해하기 쉽게 하이팝 후드팝이 뭐예요? 아, 하이퍼팝 힙합이 힙합? 힙합? 가장 기본 힙합이다. 힙합이 yes. 기본이 됐고 신나는 곡입니다. 예. 너무 쉽네요. 신나는 곡입니다. 신나는 예. 곡. 와, 밝은 곡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좀 밝은 곡입니다. 아주 밝고 네. 아, 그런 곡이구나. 와, 첫 데뷔곡이라고 이 노래를 들어봤을 때 어땠어요? 각자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지빈입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딱 들어봤을 때 이건 우리 곡이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진짜? 네,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았어서 딱이다. 예, 딱 우리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안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딱 듣고서 약간 좀 이렇게 후렴에 위유이라는 사운드가 너무 중독적이어서 너무 매력 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요. 리오토는 어땠어요? 이제 저는 뭔가 비트적으로 뭔가 다양한 비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트가 너무 좋았어? 네네네. 너무너무 그냥 듣자마자 와 이거다 싶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크의 데뷔곡 SNS Sour and Sweet을 지금부터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For Yarn. 감사합니다. 진짜 중독성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4995님 방청객 문자입니다. 쉬고 달달구리 하네요. 윤종신님 발 뻗고 주무셔도 되겠어요. 오. 문자 좀 읽어보세요. 하나씩. 네, 번호 먼저 읽고. 1029님 신선하고 긴장된 신인의 느낌 너무 좋아요. 실력도 좋은 무서운 신인이 나타났네요. 아, 가요계 선배들 긴장해라. 잘 보냈네. 누가 보냈어요 이거? 1029님 누구예요? 아, 문자 좋았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또 읽어주세요. 네, 5540님 도입부 랩이 매력적이고 사운드가 귀에 꽂혀서 좋은 것 같아요. 야, 하트, 하트, 하트. 다음 문자도 다른 멤버가 읽어볼까요? 네, 6014님 풋풋함 안에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 뭉클하고 그 즐거운 그룹이네요. 즐거운 그룹이야. 야, 즐거운 그룹. 노래는 비트가 지루하지 않고 다채롭네요. 제발 흥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오트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가 다양해서 좋대요. 감사합니다. 또 문자 읽어볼까요? 사이리오 지훈이 사이리오님 전설의 시작이 보이는 느낌. 감사합니다. 극찬인데 완전. 레전드의 서막을 알리는. 야. 네. 네. 이거 읽어봐요. 지훈입니다. 4446님 아크 멤버들 엄청 어려 보이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시네요. 나이가 어찌 되나요? 제가 지금 노래 나갈 때 살짝 물어봤는데 막내가 지금 17이래요. 네, 맞습니다. 리오토하고 지빈. 도아하고 네. 맞아요. 도아하고 지빈. 네. 그리고 마태형은 몇 살이야? 우리 베트남 멤버 그 끼엔은. 이제 끼엔 형이 04년생으로 지금 네. 그러면 4살 맞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4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네. 2008년생이에요, 막내가. 이 컬투쇼가 2006년에 시작했거든요. 컬투쇼가 19살이에요. 진짜요? 예. 컬투쇼가 저랑 태어났더니 컬투쇼가 있는 거죠, 그죠? 우와. 드론은 봤어요, 지빈? 저희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어머님. 네,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화든 들어봤어요? 저는 가끔 이제 주말에 차 타고 갈 때 차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렇지, 2시쯤에.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래서 그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제. 성공했네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NS가 우화 여우와 포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제가 지금 같이 보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복장이 귀여운데요. 빨간 모자에다가 맞습니다. 이제 딱 꼬리가 이제 CG로 달려 있고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게 그걸 이번에 퍼포먼스 무대 위에서 합니까? 그건 안 합니까? 이제 그 마스크가 털실이 굉장히 많이 날려가지고 무대 위에서 쓰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아, 그거는 좀 힘들고. 네네네. 뮤직비디오에서만 볼 수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멋있는 소품이었습니다. 포도가 엄청 나오네요. 여우와 포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런가? 네, 맞습니다. 그래요. 포도를 잘 먹는 멤버. 포도를 잘 먹는 멤버. 포도를 좋아하는 멤버 있나요? 저 포도 좋아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친구 환장이야 좋아하는 거죠. 포도가 있으면 몇 송이까지 먹을 수 있어요? 포도요? 포도 한 번에 두 송이까지 먹었습니다. 오.
반찬 먹을 때 그 정도 먹지 않아요? 네 뭐 저는 뭐 청포도만 먹습니다. 너는 청포도만 네. 먹는다고요? 어, 갑자기 씨, 선언을 씨, 하네요. 씨 있는 청포도 안 좋아해요. 아, 씨 없는 청포도. 샤인머스켓. 아, 샤인머스켓. 비싼 거 좋아하네. 자, 6090님 거 우리 현민이 읽어볼까요? 네, 6090님. 저 인천공항 북스토어에서 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주구장창 틀어놓을게요. 와~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6090님. 스카이트폰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야, 북스토어에서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는 모양이구나. 아까 저분하고 저하고 아이컨택을 했는데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전해지는 기운이. 와. 네, 언젠가 그러니까 틀어놓으니까 또 어,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틀어놨는지 안 틀어놨는지. 자, 6014님 리더분 랩하는 거 좀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어. 뭐야 저 현민 현민. 네. 보여줘. 그러면 6014님이 원하시는 어디 계세요? 6014님. 저분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네. 와. 저분한테 심사. 해주세요. 저분한테. 네. 저희 그러면은 저희 앨범 수록곡 중 하나인 더미의 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Yeah. Everybody looks so thirsty. 도파민 가득한 배누스 달콤한 유혹과 배투스. Yep. They're walking like zombies. 뽑는 야들 brand new. 화면에 나 stay tuned, baby. Where are you? Yeah. 와.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 톤도 좋아. 아, 감사합니다. 유일한 래퍼예요 팀에서? 아 저희 아크는 이제 3 메인 래퍼 체제로 어. 저 지빈 한이 이렇게 앞에 세 명이 앞에가 랩 라인이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보컬 라인이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음에 좀 드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와 아니 저희 정보를 주시면 현민 씨가 광진구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데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예 이제 저는 광진구 토박이 출신으로 광진구에서만 이제 아니 거기다 태어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만 그냥 그냥 내가 태어난 동네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 별명이 광진 시티보이래요. 네, 이제 광진구에 야. 사는 도시 남자, 약간 차가운 도시 남자 느낌으로 광진구의 도시 남자. 미래 꿈이 뭐예요? 저는 이제 구청장이에요. 아, 이제 제가 옛날에 광진구청장으로 굉장히 뭔가 인터넷에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뭔가 아, 제 미래 목표가 광진구청장이다인데 지금은 아이돌로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네. 진짜 구청장이에요? 이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럴 때가 있었다고. 네, 있었습니다. 광진구 자랑 한번 해봐요. 이제 광진구에 살고 계신 분이 여기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교통이 엄청 좋다고 그리고 구민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구민회관 한번 가시면은 이제 굉장한 복지 시스템도 많이 있고. 이게 복지 시스템 중에 뭐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이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이 있고요. 이제 위클래스라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매년 실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실내 수영장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제 구이동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 굉장히를 되게 많이 하네요. 굉장히 많이. 광진구는 굉장히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굉장한 동네이기 때문에. 오~ 야, 본인의 동네 사랑이 엄청난 친구예요. 애양심이죠, 애양심. 야, 예, 분명히 뭐가 되겠다. 감사합니다. 부의원이라도 되겠다. 8281님, 지우님. 커버 영상 아주 유명하던데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어? 뭘 커버해서 유명한? 마크툽 선배님의 Marry Me라는 곡을. 그 노래 좋죠. 목소리가 되게 감미롭다. 들려주시죠.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오. 아, 좀 더 들려주지 왜 그것만 해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오 잘한다. 오 예. Yeah. 우리 아크가 우리 라이브로 노래 한 곡을 더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저희의 5개 수록곡 중에 하나 골랐는데 듀얼리티라는 곡인데요. 듀얼리티. 저희는 개미와 애벌레에서 모티브를 얻은 곡이고. 여긴 전부 다 무슨 동화에서? 다 이소부화에서 모티브. 아 그래 다 이소부화에서. 네. 누가 그렇게 이소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표님이요? 저희 대표님이. 아무래도 뭐 저희가 프로듀서 라인이. 네. 예. 영감을 받는. 개미와 뭐요? 개미와 애벌레. 개미와 애벌레. 애벌레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개미와 애벌레는 못 읽어본 것 같은데. 이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성장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안의 진짜를 바라보자는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내 안의 진짜는 애벌레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좀 처음 들어보는 우아인 것 같은데. 우아는 읽어봤어요? 네? 이 우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약간 조금 이제 교훈이 뭐예요? 조금 다시 한번 그 개미하고 애벌레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진짜를 깨우치자라는 뜻인데 이제 개미와 애벌레에서 이제 이 애벌레라는 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 아닐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우리 애벌레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멋진 개미가 되자 뭐 이런 건가요? 예. 아무래도 약간 중의적인 의미라서 해석하기 좀 약간 따라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르실 수 있지 않을까. 멋있다. 미래의 광진구청장이 말씀을 잘하네요. 예, 그럼 아크의 듀얼리티를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let's go. 자, 현장에 지금 방청객들은요, 또 노래를 듣고, 예, 듀얼리티를 듣고 후기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88이에요. 자, 두 달이 채 안 된, 그죠? 와, 얼마나 따끈따끈한, 마음이 또 긴장되고 하루하루 적응하면서 얼마나 연습한 걸 갈고 닦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 듀얼리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린 조금 서툴지 몰라. Yeah, I don't mean my girls. 부탁 건 없다고. 반칙 건이는 something 난 아니라고. 내 전부 아는 듯 말해. 나도 나 모르는데 그런 많은 길이 닫아. I could be the one, yeah, I could be the one. 남들이 뭐라든 나 자신을 믿어. Yeah, you could be the one, yeah, you could be the one. Yeah, 너도 날 믿는 거야. Okay, 원한 듯이 털었네. 아껴왔던 에너지 날아오를 준비해. Yeah, 대개 둘 중 하나 개구리에 놓은 손을 내밀어. 아니 보이죠 깨달은 순간. Yeah, yeah. Maybe more like butterfly. 아마 우린 조금 서툴지 몰라. 그래 우린 실수할지도 몰라. There's nothing wrong. 어느새 한편 But it's nothing wrong. 어느새 한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자라나. 아마 우린 조금 아플지 몰라. 그래 우린 상처받을지 몰라. 나는 Q-Control 세탁 네 주선. 난 알아 난 계속 자라나. 너나 너나 Butterfly 너와 나 될 수 있잖아 뭐든 다. 너나 너나 Butterfly 새롭게 태어날 테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이 노래도 좋은데 나는 이 노래를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면 이거를 하이틀로 선택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너무 밝고 그러니까 약간 그 지금 이제 데뷔하고 갓 데뷔한 그 약간 어린 그 이 친구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아마 이 노래가 더 가사가 딱 더 예, 와닿네요. 아마 아닙니다. 우린 조금 서툴지 몰라. 이게 너무 저희가 서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이겨 나가자라는 선한 메시지. 몰라. 그게 너무 좋네. 그 가사가 좋은데요.
결국 이제 애벌레에서 아플지 몰라. 예. 저희 앨범 전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사가 전부 다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 우리 현민 씨는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할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청객들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또 읽어볼까요? 1029님 멤버들 음색이 개성 있으면서 멤버들 음색이 개성이 있으면서 단체 하모니도 멋있네요. 라이브 강자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또 네. 4316님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엄청 뛰. 우와, 애가 우와, 많은 거야 뱃속에서. 노래가 좋은가 봐요. 우와, 우와. 태교에 좋은 노래인데요? 진짜로 태교에 좋을 것 같은 음악입니다. 아마 이 노래는 태교에 좋을지 몰라. 다음 문자도 읽어볼까요? 네. 2543님 초등학생이 알면 노래가 뜬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안 해요. 8살이거든요. 나이스. 크흑. 와우. 노래 이미 떴네요. 성공성공. 크흑. 이 노래 알아 친구가? 들어봤어? 오? 이 노래 들어봤어? 오? 어떻게? 오. 야, 이거 수록곡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 이 노래 어떻게 들어봤지? 와, 다행이네. 성공했다. 고마워. 성공했다. 야, 형들 멋지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대요. 회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야, 감사합니다. 미스틱 스토리에게도. 오. 예, 영혼 마인드가 있어. 자, 다음 문자 또 읽어주세요. 네, 4836님 리오토 지우 도와 최한 현민 지빈 너무 멋져요. 누가 신인이래요? 베테랑인데요. 너무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예, 개인기 있는 친구 있습니까? 보여줄 만한 개인기? 뭐 신인들한테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저 도화 그 이제 입으로 물방울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아, 뻥뻥 이거. 네, 맞아요. 네. 어디서 물 떨어진다. 양동이 어디? 비가 오나? 천장에 비가 새는 것 같은데. 우와. 오. 제가 한 다섯 방울 떨어졌어요. 잘한다. 그리고 또 뭐 동물 소리 내는 사람. 그. 가자. 너봐 있어. 이제 하나씩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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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미 소리 낼 수 있는데요. 매미. 그 매미 죽기 전에 소리 낼 수 있어요. 아, 생을 다하기 전에 매미. 네, 네, 네. 아, 안타깝네요. 예. 오.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죽기 전에 이런 소리를 해요? 똑같이 소리네. 와. 바닥에 누워가지고 전독에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오. 별 개인기가 다 있네요. 매미 죽기 전 소리. 자, 광고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자, 광고 듣고 왔고요. 5540님이 마지막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민이가 광진구청장이 되는 날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리오토 사랑한다. 오, 예. 응원은 저를 하시고 사랑은 리오토. 네, 네. 아, 리오토가 공부를 잘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학창 시절에 좀 공부를 도쿄에서? 네, 열심히 했었습니다. 와, 도쿄면 이제 정말 학생들이 많은 도시인데. 아,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그러면 거의 전교 뭐 1등 이런 거 한 거예요? 네, 네. 이제 학교 안에서 1등. 네. 우와. 학교생이 몇 명? 몇 명 정도 돼요? 한 1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100명은 넘었는데. 와. 저는 학교 전체 학교 전체. 학교 전체. 네, 기억이 안 나요. 1등이니까 1등은 기억이 안 나세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다른 멤버들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 좀 해보세요. 너 뭐 리오토처럼 공부를 잘했거나 내가 정말 이건 잘했다. 저는 운동 되게 잘했어요. Yeah. 운동 뭐 잘했어? 그 육상 같은 거 되게 잘. 아니 그냥 다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육상 이제 뽑혀 나가가지고 서울시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아육 대회 비슷한 것도 하면은 뭐 1등 하겠네. 아니 다 그냥. 섭렵할 거예요? 네, 해야죠. 메달리스트. 지우도 뭐 할 말 있었어요? 아, 저도 운동을 되게 잘해가지고. 뭘 잘해? 뭐야? 저는 원래 복싱 선수 출신에. 아, 진짜? 육상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야, 복싱까지 하면서 진짜 빠르고 잽싸고 빠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와, 현민 뭐 잘한 건 없어요?
저는 영업 전 사회생활을 정말 잘했는데요. 에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서. 예 예. 네. 아 좀 뭐 든든하겠어요. 현민이가 있어갖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신인 그룹 우리 아크와 함께 매력에 퐁당 빠져봤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인사할까요? 네 리더인 제가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아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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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크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 정말 이 친구들 보니까 제가 신인 때 생각이 좀 나는군요. 예, 그러면서 저도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크의 SNS 한 번 더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